주시면 좋겠네요. 네, 초대석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문화카페 초대석에서는 특별한 달력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연말이면 다가온 새해를 떠올리면서 이제 어떻게 어떤 달력을 좀 이번에는 사볼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번엔 조금 특별한 달력을 추천해드릴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달력의 기본적인 기능과 더불어서 지역의 역사, 문화를 알 수 있는 달력인데 달력을 제작하신 시민감동연구소 한창진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6년째 여수에서 여수 역사 달력 오늘 여수를 발행하고 있는 시민감동연구소 대표 한창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달력이 그냥 달력이 아니라 여수의 역사를 담은 오늘 여수 달력을 예. 발간을 해오고 계십니다. 벌써 6년째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내가 역사 달력을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1년 동안의 학교 행사 계획을 달력으로 만들어서 가정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여수 역사책에 있는 여수 역사를 달력으로 만들면 매일마다 여수 시민들이 여수 역사를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018년부터 달력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달력 형태의 지역 역사책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자료를 모으고 뭐 검수하고 공력이 보통 들어간 게 아니실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예. 먼저 여수 시사와 김계유 선생님의 여수 여천 발전사 등 우리 여수의 역사책에서 날짜가 나온 것을 다 정리했고요. 분야별, 단체별, 기관별 역사책을 참고하였고 제가 시민운동을 하면서 각종 사업을 집행하면서 기록해 두었던 것과 네. 지역신문을 참고해서 찾아내가지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역 역사책으로 인정한 것처럼 달력 형태의 여수 역사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정말 역사책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 안에는 인상적인 사진들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고 하고요. 아까 달력 표지를 제가 좀 봤는데 지도가 이렇게 크게 박혀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뭐예요? 지금까지는 조선시대 고지도를 표지로 썼다고 한다면 네. 2023년도는 일제강점기 여수의 1910년부터 1930년 사이의 지도입니다. 국토교통지리정보원에서 이 구해낸 것인데요. 그 달력에 나오는 사진은 네. 사진작가 박정명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한 사진과 과거 여수시에서 발행한 앨범 등에서 여수의 옛사진, 지금 나오는 옛사진들을 네네. 찾아 올렸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여수는요, 1948년 여순 사건 때 시가지가 두 차례나 대화재가 되어서 관련되는 많은 사진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예, 그래도 여수의 역사 또 사진을 함께 또 보고 계신데 매일매일 여수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6년 전부터 담긴 내용도 있을 테고 해마다 또 바뀌는 내용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뀌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매일 여수 지역의 뉴스를, 지역 소식을 찾아서 그중에서 주요한 사건들을 이 인터넷 카페에 올려가지고 오늘 여수라는 인터넷 카페에 올려가지고 그걸 달력을 발행할 때는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싣고 있습니다. 네. 그날에 일어난 일을 모두 알고 싶다고 한다면 인터넷 카페 오늘 여수에 들어가 보시면은 날짜가 확인된 여수의 각 종 그 역사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카페를 기록용으로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새로운 내용들을 계속 바꿔내기가 좋죠. 달력에 그걸 뭐 몇십 년 걸 다 적을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예. 이제 매년 골라서 올해는 어떤 이슈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올립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것 같기도 해요. 여수를 1년 내내 365일
긴장하면서 지역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 그러게요. 맞습니다. 또 각별히 신경을 쓰신 부분이 역사 그림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달력에 같이 수록되어 있는 거죠? 달력 부분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역사 그림판 부분이 예. 있고 이렇게 예. 거기는 어떤 내용이 좀 담겼나요? 그 달력의 이 두 부분을 구성되는데요. 네. 위에는 역사 그림판, 아래는 달력 이렇게 네. 되어져 있습니다. 네. 달력의 내용도 추가되기 때문에 달라지지만 역사 그림판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콘텐츠입니다. 2023년도 이번 달력에는 역사 네. 그림판은 따로따로 보는 여수 역사로 1월과 2월은 교육, 3월은 시장, 4월은 수산업, 5월은 농업, 6월은 공업, 7월은 종교, 8월은 도시조성, 9월 도로, 10월 교통, 11월 전기통신 상수도, 12월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와. 분야별로 여수 역사를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2022년은 여수를 12개 지구로 나눠서 우리 동네의 문화유산을 그림지도로 만들었습니다. 네, 뭐 달력 제작자가 아니라 그냥 여수 박사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여수 박사님. 오늘 여수를 접한다면 관심이 또 더 해질 것 같습니다. 여수의 역사에 말이죠. 여수를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오늘 여수만으로 여수 역사를 다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먼저 여수 역사 달력에서 키워드를 확인하고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면은 디지털 여수 문화대전, 여수 역사책 등에서 더 자세한 여수 역사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수 역사 달력은 스마트폰 시대에 적합한 스마트한 달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사 배움의 장이라는 용도 외에도 또 어떻게 이 여수 역사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수를? 네. 그 여수는 남해안의 대표적인 수산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 물대를 보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역사 달력에는 물대를 매일매일 기록해 두었고요. 앞으로 화태도에서 백야도까지 다리가 완공되면 여수는 교량박물관이 된다.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2023년은 지금 설치된 14개의 다리를 소개하였습니다. 또 달력에는 여수 맛집이라든가 여수 지명, 여수 지역말, 여수인, 여수 책을 알 수 있는 제가 만든 카페를 주소를 소개해 두었습니다. 예. 볼거리가 진짜 많네요. 알겠습니다. 참 이 달력 저도 참 그 귀하게 공부할 때 잘 쓰고 있는데 내년, 내후년 그 해에도 달력을 쭉 내실 예정이십니까? 예. 어느 독자가 역사 달력을 구입하러 오셔서 네. 처음 발간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모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와. 여수 시민이면 여수 역사 달력을 다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중간에 그만두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 역사 달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2024년도 걸요? 2024년도 네. 것도 지금 구상을 해두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이제 달력이 나왔는데 그다음 해 거를 그래 안 하면은요 1년 내내 와. 수집을 못 하죠. 1년 걸리는 작업일 것 같아요. 예, 이 역사 달력은 보기는 쉬울지 몰라도 네. 이거를 이 2절지의 절반인 4절에 써낸다는 것은 그것은 간추리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예. 앞으로 참 많은 시민들께서도 역사 달력 관심 더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